세계 뇌신경과학총회는 4년마다 전 세계를 순회하며 개최되는 뇌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학술대회입니다. 2019년 대구 총회에서는 92개국 총 4,385명이 참가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요. 노벨상 수상자 어윈네어 교수님을 포함한 11명의 세계적인 석학들의 초청 강연과 총 1,733편의 뇌신경 관련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부대 행사도 다양했는데요. 특히 장래 유망한 신진 뇌과학자들을 선발하는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청소년 뇌과학 올림피아드인 국제 브레인비 행사를 통해 미래 과학자들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게도 국제 브레인비 준비위원으로 활동하며 세계의 전도 유망한 미래 뇌과학자들을 미리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제겐 큰 행복이었습니다. 이번 세계 뇌신경과학총회가 성대의 또 성공리에 치러지면서 전 세계 연구자들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에 커다란 도움을 준 것은 물론이고 국내 뇌과학 미래 인재들에게도 더 큰 비전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연구자들이 자국에서 편안하게 세계의 저명한 과학자들과 강연을 직접 접하며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세계 뇌신경과학총회 대구 유치는 우리나라 뇌연구 역량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